근데 먹성 좋은 것 봐.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여드릴 개구리들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애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개구리인 블루 팩맨들과 패턴리스 팩맨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고고씽! 자, 첫 번째 주인공들, 우리 이제 노라인 블루 팩맨들입니다. 지금, 너무 밝아서 그런가 색깔이 잘안 잡히는데 엄청나게 파란색, 완전 블루블루 하는 애들인데, 뭔가 발색이 잘 담기질 않네요. 일단 얘들 먹성은 워낙에 좋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사람 손가락을 째로 이렇게 무는 정도로 먹성이 당연히 좋고요. 얘들은 제가 아주 고가로 데려온 이제 노라인 블루팩맨들이고, 살짝의 이제 무늬들은 남아있는데 이 정도는 보통 노라인이라고 쳐줍니다. 이게 알비노였다면은 이 정도 무늬도 안 보였을 거예요. 이게 검은 점이라서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알비노였으면 이거 그냥 노라인, 이런 흠도 안 잡혔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애들, 조금 어린 이제 노라인 블루팩맨들이었고요. 먹성 봐, 엄청 먹성 좋습니다. 다음 애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애들은 우리 노라인 그리고 투닥 민트 애들인데, 이 발색이 왜 이래 갑자기? 발색이 많이 죽었다. 지금 이게 카메라가 좀 파란색을 잘못 담네. 이게 실제로 보시면 엄청 파랗거든요? 근데 먹성 좋은 것 봐. 카메라로는 그렇게 파란색이 잘안 잡히네요. 일단은 뭐 이런 발색이고요. 얘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오늘. 일단 먹성은 뭐 말해 보여요. 엄청 좋습니다, 먹성. 딱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고요. 일단은 어린 애들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조금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어린 애, 특히 얘 엄청 귀엽죠? 절찬 분양 중입니다, 얘는. 인기가 너무 많아요. 머리도 크고, 체형에 비해서 귀엽고, 먹성 좋고. 일단 조금 큰 애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큰 애들로 넘어온다 했는데 아예 큰 애들로 넘어와 버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노라인 블루입니다. 지금 뭐 발색이 블루 정도 나오네. 카메라가 진짜 파란색을 못 담는다. 이게 살짝 노랗게, 조명 때문에 그런가? 살짝 누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일단은 노라인 블루고요. 얘가 어렸을 때 진짜 예뻤는데, 애기 때 사진 옆에 살짝 띄워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까지 예쁘게 자랐고, 얘들은 이제 암성체이기 때문에 곧 번식에 들어갈 겁니다. 옆에는 이제 제, 오! 그래, 이게 카메라가 좀 누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노란이 찍으니까 발색이 제대로 잡히네. 일단은 좀 노란색, 노라인 백맨 알비노 금덩이고요. 얘는 이제 옛날 노라인이라 요즘 노라인이랑은 조금 달라요. 요즘 노라인은 무늬가 아예 사라지는 느낌으로 없어지는데, 옛날 노라인들은 이렇게 무늬가 희미해지는 느낌으로 노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나이가 4살짜리 애고요. 뭐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배 빵빵한 것 봐. 얘도 배에 알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번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바로 큰 애들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조금 큰 애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 살짝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들도 블루 발색이 상당히 강한 애인데, 지금 제일 블루 발색이 강한 애가 최근에 돌연사해 버렸어요. 너무 슬픕니다. 옛날부터 제가 정을 많이 줄수록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픕니다. 일단은 뭐 얘는 그 개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상당히 그래도 블루빛이 강한 녀석이고요. 사이즌 요만한 제일 딱 귀여울 때입니다. 이제 패턴리스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무늬가 거의 없죠. 블루빛도 강하고, 얘도 제가 상당히 아끼는 녀석입니다. 수컷이고요. 여기 포즈별기 보이시죠? 엄지발가락에 예쁜 수컷입니다. 다음에 얘는 제가 발색이 오묘해서 좋아하네요. 얘는 옛날에 블루포닷으로 완전 비싸게 데려왔던 녀석인데, 이제 블루 느낌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파스텔 톤으로 발색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솔직히 무늬가 좀 많긴 해요, 얘는. 그래도 패턴리스죠. 포닷 패턴리스고요. 이쁩니다.
얘는 이제 지금 남은 애들 중에 가장 파란 녀석인데요. 이건 카메라로 봐도 좀 파란 느낌이 나네. 얘는 그래서 무늬도 거의 사라진 녀석이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나이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안 나온다는 게 아쉽긴 한데 이제 빨리 빠릿빠릿하게 매겨가지고 사이즈 좀 키워봐야죠. 그래, 얘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애들 중에 제일 파랗네. 이런 느낌이고요. 귀엽습니다. 얘가 원래 넘버2였는데 넘버1이 됐어요. 제일 파란 얘가 아쉽게도 떠나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남은 애들 잘 돌봐줘야죠. 먹성 좋은 것 봐. 자, 일단 오늘 보여드릴 오늘 보여드릴 패털리스 팩맨들과 블루 팩맨들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